알겠습니다. 저 그 감독이 아직까지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뭐 콘서트에서도 이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콘서트 얘기도 해주셨지만 콘서트 네. 이후에 또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올해 말에 저희가 원래 네. 콘서트가 계획이 없었었어요. 네. 콘서트 계획이 없어서 앨범을 발매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콘서트가 잡히는 바람에 네. 앨범은 내년 초로 지금 미뤄둔 상태야. 하나씩 해야 돼서. 그럼 이제 콘서트 가는 재미,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을 또 기다리는 재미가 또 팬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김동명 씨가요,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시던데요. 내년에. 아,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다 얼마나 관심이 많고요.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네. 와이프가 지금 임신 9주 됐어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끝까지 많이 잘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그 아기의 태명이 까꿍이로 네네네. 지으셨던데 네. 아직 성별을 알지는 못하나요? 네, 아직 네, 왜 까꿍이로 지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갑자기 까꿍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같이 있다가 그럼 까꿍이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 페라리라고 지어도 좋고 울 때 막 목 긁으면서 울고 막 멋있게 싫어요. 싫어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산하시기를 또 바라겠고요. 네. 그때 저희 소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제 마지막 곡 들어볼 시간이 됐거든요. 네.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마지막 곡은 또 전 사실 여러분들과 좀 같이 부르려고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곡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부활 노래예요. 부활 노래고 네. 저 짐작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 이 자리 네. 우리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네버엔딩 스토리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로 마지막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렌트 좀 많이 켜주세요. 플래시 좀. 그 여러분들 후레쉬 많이 켜주시면 여기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우리 짱!